네, 안녕하세요. 채우라 대표 김재상입니다. 이제 채우라라고 하는 이제 3D 프린팅 스타트업 대표고요. 저희는 이제 교육용, 산업용, 그리고 다양한 인테리어 분야의 3D 프린팅 기술을 직접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세상의 빈 곳을 3D 프린팅 기술로 채우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팬님이 이번에 이 아이템으로 예창패를 지원하신 거잖아요. 예창패 하면서 좋았던 점 있었을까요? 예창패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돈이죠. 사실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수혜를 받잖아요. 그 돈이 없었으면 사실 제 돈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면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제 앞에 계신 대표님도 그렇고 이런 커뮤니티 형성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창패를 하면서 좀 아쉽다. 뭐 기술 보증기금, 뭐 신용 보증기금 이런 거랑 좀 컨택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이런 것들이 예창패 초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네트워킹도 많이 없었고 사실 그런 정보를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창패에서 진행하는 그런 선배 창업자들과 이제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사업자 뭐 내고 그 기부 같은 거 이제 받을 수 있다. 예비 창업자 단계부터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니까 이쪽으로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예 모르니까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초기부터 이렇게 뭔가 단계별로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제품 만드시는 대표님인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 생리혈 냄새나 뭐 분비물 냄새를 제거하고 질염이나 방광염 원인균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여성 미스트를 만들고 있는 조화로운의 대표 이주아입니다. 이 예창패를 함께 이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 좋았다 라는 점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100% 지원해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드는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게 제일 좋았죠. 왜냐면 사실 저는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쓸 수 있는 돈도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창패 통해서 제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다 지원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부담 없이 개발할 수 있었다? 이 점이 가장 예창패에서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내가 예창패 하기 전에 누가 미리 알려줬으면 훨씬 더 예창패를 수월하게 했을 텐데? 저는 사실 오랫동안 예창을 준비했었어요. 한 번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뭐 여벤이나 뭐 인천대나 이렇게 막 좀 뭐 사업계에서 쓰는 방법 막 이런 거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 하잖아요. 사업계에서가 진짜 거의 쓰레기였어요. 고서 완전 환골탈태를 한 거죠. 그래서 저 서류 1등 했잖아요. 그럼 대표님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때까지 떨어진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는 방법을 잘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들이 사실 바라는 점이라던가 원하는 점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코칭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써봤자 사실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쿠쿡 쓸 수 있었던 거죠. 그거에 맞춰. 안녕하세요. 저는 오니오니 대표 김나연입니다. 무리개 젖꼭지랑 마스크를 결합한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업 대표입니다. 이래서 예창패가 참 좋았다 이런 게 있었나요? 이런 프로세스를 좀 더 잘 배우게 된 이 제조라는 게 이제 금형을 설계하고 이 수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으니까. 예창패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트워킹이 잘 안 된 점? 누가 이런 거 알려줬으면은 내가 훨씬 더 예창패를 수월하게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인증 제품 같은 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를 이미 금형까지 파고 설계를 이미 완료한 후에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때 인증이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알게 되고 그러면 좀 지출이 덜 하지 않을까. 물론 뭐 처음부터 1차에서 다 완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잘 알아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예상패 이제 2월에 이제 뜨기 전에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요. 일단 저도 이제 작년에 예창패 준비를 할 때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확실히 뛰어나신 분들일 거고 그리고
많이들 이제 다들 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좀 참고해서 잘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만나요.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창패 준비할 때 아이고 예창패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은 내 계획 다 틀어지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정말 후회 없이 계획서 써보시고 진짜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계획서 써야지만 예창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잘 쓰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힘들지만 끝까지 해보시면은 꼭 성공할 날이 올 거예요. 너무 자책도 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원래 외로워요. 그리고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 좋아지니까 안 컸고요.